오늘은 밥과 반찬을 따로 먹는 김밥인 충무김밥을 만들어 볼게요.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제가 사는 곳에서는 충무김밥을 파는 곳을 찾지 못했어요. 저희 남편과 딸들도 충무김밥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. 저는 한 20년 전쯤 영동에 있는 충무김밥집에서 먹어보고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어요.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서 집에서 만들어 볼게요. 충무김밥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 중 하나는 충무항에서 고기잡이를 나가는 남편이 고기를 잡느라고 식사를 거르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 안쓰러워서 김밥을 만들어준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. 김밥은 잘 쉬어서 못 먹게 되는 일이 많아서 밥과 속을 따로 담은 김밥으로 해결하게 된 데에서 유래된 향토 음식이라고 합니다. 저희 집에서는 석박지 대신에 무말랭이를 대신 넣었어요. 무말랭이로 대신하니 더 꼬들꼬들하니 더 맛있더라고요. 저희 아이들은 충무김밥을 보고 성이 없는 김밥이라고 하더라고요. 속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김밥이라서 성이 없게 느껴졌나 봐요. 그래도 먹을 땐 무말랭이, 오징어, 어묵을 골고루 집어서 김밥이랑 같이 너무 맛있게 먹었답니다. 충무김밥은 최소한의 요리 실력으로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는 쉬운 음식 같아요. 일반적인 김밥과 다른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 충무김밥, 맛있게 해서 드세요.